안녕하세요. 정보데이트입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건물 붕괴 위험을 미리 알고서 사람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붕괴 조기 경보 시스템 덕분인데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이곳 산풍 현장에서도 혹시 모를 잔여 건물이 붕괴 위험 때문에 이 시스템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데이트에서는 붕괴 조기 경보 시스템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시스템이라는 것은 건물이 붕괴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경사가 기운다든가 이미 발생한 균열이 진행된다든가 아니면 응력이 바뀐다든가 이러한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육안으로 감지해낼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계측기를 통해서 조기에 경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원리는 몇 개의 센서를 이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경사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이라든가 경사가 발생할 수 있는 벽면에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균열계는 이미 발생된 균열이 심각한 경우에 그런 위치에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응력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응력의 변화가 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벽면이라든가 슬랍 위에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센서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계측기와 컴퓨터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컴퓨터 화면상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7월 24일 현재 산풍백화점의 정밀 계측 결과인데요. 먼저 경사계를 보면 5층은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반면에 6층은 계측을 시작한 이후로 심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계를 보면은 1층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6층은 아직까지도 균열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품 백화점의 붕괴 위험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험도를 측정해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응용 범위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치명적인 재난이 될 수 있는 구조물,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수교량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수대교 복구공사의 시공중 계측이라든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남해 진도대교 연구 계측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에서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붕괴 위험이 있는 안전구조물, 안전시설물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학 공동연구로 건축물 자동감지 시스템 및 안전진단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는데요. 재난 발생 시에는 그 대책까지 마련해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나 기술이 좀 더 보편화된다면 인재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고로부터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100년이 지나서도 끄떡없는 견실한 시공을 하는 일이 아닐까요?